얘기했잖아. 이제 내 문제는 내가 풀겠다고. 그 방법이 이거라고. 응. 난 확실하고 빠른 게 좋거든. 홍혜인입니다. 저와 윤 회장님은 대학 때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. 저는 그런 윤 회장님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. 제 남편이자 법무이사였던 백현우 씨에게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. 저는 이를 증명할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퀸즈 백화점의 대표 자리에 다시 갈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시험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